운명이냐, 자유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자유가 있느냐, 에고한테. 자유가 어디까지냐, 운명은 있느냐. 이게 참나 차원이 있고요. 에고 차원이 있죠. 그럼 이 참나의 작용으로, 예, 우리가 보통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운명, 이 운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유식학으로 말하면 구식이죠. 요건 팔식의 영역이고요. 여긴 칠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냐 자유냐를 논하려면요. 요세 가지 차원이 함께 굴러가는 걸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참나 차원은 뭐죠? 이데아 차원이 이데아. 근본 원리. 여기가 뭐 전지전능하죠. 여기는 뭐 절대적 자유죠. 절대 자유. 이 에고는 선택의 자유죠. 선택적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고한테 말하고 싶은 선택의 자유죠. 욕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과 양심. 욕심을 선택할 거냐, 양심을 선택할 거냐. 끝없이요. 뭘 선택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 운명의 자리는 인과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이 에고들이 지은 모든 업을, 에고들이 지은 모든 업을 갖다가 감안해서 인과를 조율해가지고요. 예. 운명을 결정하겠죠. 운명을 예정할 거고.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 이데아니 근본 원리니 하는 게 결국 뭐냐면요, 이 참나의 세계는요, 요 기본 설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즉, 뭐냐면, 64개, 음양, 오행, 64개, 이런 모든,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우주는 구현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유전자 조합들이 있죠. 수많은 유전자 조합을 생명체들은 구현하려고 합니다. 즉, 이 참나 차원에서는요, 0과 1, 음과 양의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이 무한한 조합을 우주는 다 구현해 보려고 하겠죠. 전지전능한 이 참나 차원의 우주는요, 무한한 이데아와 근본 원리들을요, 우주에 영원한 세월 동안 이 우주에 구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본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나 추동인지, 생장 수장이니, 태어나면 왜 죽어야 되고, 이런 게 기본값인 거예요. 우주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정이 참나 차원에서는 기본 설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지전능한 힘으로 운명이 창조되는데, 이 운명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운명이 결국 뭐냐면요. 최선의 각본입니다. 각본. 그러니까 이 기본값에 근거한 최선의 각본이기도 하고요. 이 기본값에다가 인간들이 선택한 거를 가미한 거죠. 인간들이 업을 지은 거, 욕심을 따라내냐, 양심을 따라내냐, 수많은 업을 지은 거를 조율하고, 여기서 조율이 일어나요. 요 기본값. 그러면 이 우리 운명이 펼쳐질 때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카수박영이라고 하지만요. 카수박영이라고 하지만 카르마는 수용하고 바라밀로 경영하자 이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 카수박영은 이 각본이에요, 각본. 단순히 카르마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추나추동이 반드시 존재한다. 음양오행이 존재하는 게 카르마 때문일까요? 아니요. 음양오행은 참나 차원의 우주 기본값이에요. 운명 차원이 아니에요. 참나 차원이지. 참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운명 차원이 아니에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이 운명이 정해지는 거는. 참나의 작용으로 우리 아레아식, 팔식에서 정해지는 건데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각본을 수용하고 바라밀로 경영하자는데, 인생은 각본이에요. 각본이 다 있습니다. 이 각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최선의 각본을 가지고요. 에고가 할수 있는 일은요. 최선의 연기입니다. 이 각본이라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본이라는 거는 내가 짓고 받는 카르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값들이 있어요. 참나에서 정해놓은 기본값. 반드시 우주에서 무한한 드라마가 펼쳐질 때는 이걸 기본값으로 해라 하는 게 있어요. 음양오행 64개. 그리고 수많은 음양의 조합들. 0과 1의 조합으로 우리 컴퓨터 굴러가잖아요. 음과 양의 조합으로 우주 만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 같으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구현하려고 해요. 요 기본값 속에서 각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이제 인과가 조율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 운명이 예정될 때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자 보살의 삶을 살 것이냐? 소인, 중생의 삶을 살 것이냐? 즉, 탐진치 베이스냐? 육바라밀
베이스냐 이게 또 갈려요. 요것까지 조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군자포살의 삶은요. 여러분 각본 나올 때 여러분 각본이 여러분 인생이 빡세요. 어려서부터 되게 빡세요. 인생이 힘들고 막 자살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늘이 날뭐 너무 힘들게만 만들고 뭘 해도 결과가 안 나오게 하고 자 이게 일단 여기 이런 내 운명의 각본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업에서는 군자소인 그리고 보살 중생의 요거와 함께 또 추가해야 될게 공업과 별업이 있습니다. 공업, 별업. 즉,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랑 단체가 함께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의 업, 우리 나라의 업, 국운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태어느냐, 어떤 가정에 태어느냐 할때 이미 또그 가정이 걸어온, 그 나라가 걸어온 업 속에서 거기 제가 각본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배역과. 내가 지은 거, 결국 내가 지은 거 내가 봤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은 거 내가 봤는데, 어느 가정, 어느 나라에서 이걸 받을 거냐에 따라서 또이 국운과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은 내가 짓고 내가 받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내가 받을 게 있어서 이 집에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난 거니까 이 나라에 태어났다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요 가정에 태어나서 억울한 일 당했더라도 내가 받을 만하니까 여기 온 거니까 결국 내가 한 측면에서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나라의 업, 가정의 업, 공동체가 짓는 업에 나도 같이 참여해서 업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랑 별개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군자의 삶을 선택하냐, 소인의 삶을 선택하냐인 게요. 방금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군자가 보살들이 서원 세울 때요. 보살들이 서원 세우는 게 뭐죠? 자리이타. 먼저 나를 견성시키고 성불시켜서 온 우주 중생 다 구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거창하게 선언하는 게 다른 말로 뭐 같으세요? 연대 보증하겠다는. 모든 중생들 빚 내가 갚아줄게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중생들 업까지 내가 갚겠다고 선언하는 게 보살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본이, 보살 각본들은요. 자기가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보살이기 때문에 인생이 빡세게 오는 게 있어요. 남의 빚까지 갚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빡세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막 어려서부터 막 자살 충동에 온갖 시련이 몰려와도요. 알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건지 내가 보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살 배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근을 쌓았다는 게 끝없이 보살의 삶을 내가 선택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역이 더큰 보살로서 배역이 왔을 수 있어요. 각본이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본이 보살 각본인지 소인 각본인지 중생 각본인지 군자 각본인지 요거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육바라밀을 하세요. 하수박영이 무조건 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수박영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내 카르마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카수박영에서 내 카르마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카르마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큰 기본 설정도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 삶, 보살들 삶이 힘들죠. 힘들죠. 아니, 그 예수님 뭐 4대 성인들 삶도 다 힘들잖아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게. 왜 업을 많이 털었는데 왜더 빡세지지 삶이? 자기 업은 다 털었어요. 남의 업을 갚아주려다가 대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업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을 하려다 보니 남들 도와주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걸 그럼 내가 뭐 욕심으로 선언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선언한 거예요. 양심. 양심. 자, 보세요. 욕심과 양심으로 나는 선택할 때 욕심만 탐진치 구현만 선포한 사람들은 소인의 삶을 살겠죠. 양심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군자의 삶을 살겠죠. 그리고 이게 섞여 있겠죠. 욕심으로 살다가도 양심적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도 욕심으로 평생 살다가도 어떤 때딱 양심이 동할 때 있죠. 그때는 남의 빚까지 여러분이 갚아주게 되죠. 여러분도 하는 일이에요. 보살은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근이 깊어가죠. 그런 행위를 많이 했더니 선근이 깊다는 건요. 육바라밀을 많이 실천했더니 대승적 대하적인 육바라밀을 양심적인 육바라밀을 많이 실천했더니 그쪽 방면으로 점점 내공이 깊어지가지고 남의 빚까지 갚아줄 역량이 점점 더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각본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사람. 그러면 공덕을 더 많이 쌓고 랩업을 할수 있으니까 또 얻는 게 있죠, 그분들도. 단순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일반 중생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제가 권하는 거죠. 연대보증의 길로 가자. 아니, 온 우주 중생 남김없이 구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온 우주 중생들 빚도 나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갚겠다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빚을 갚게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카르마를 갚는 걸 돕겠다는 거죠. 자, 타인의 카르마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연대보증이라고 했는데 남들이 빚을 갚게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고생이죠. 그게 이제 남들의 빚을 갚아주는 셈이 되는 거죠. 남들이 빚을 갚게 내가 나서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 친구가 빚 갚게 꼭 만들게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친구가 자기 빚을 갚고 훌륭한 보살로 거듭나게 만들게요. 어때요? 보살들이요, 여러분 카르마 대신 갚아준 부분이 많아요. 빚 갚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인들한테 빚안 지고 지금 사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빚도 갚아주면서 빚도 갚게 또 해주는 거죠. 빚 갚는 법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막 갱생하는데 최선 다하고 하는 게 상대방 빚을 갚아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 이세 가지 이제 기억하세요. 참나 차원에서는요, 우주의 이 섭리 차원입니다. 우주의 큰 시나리오가 여기 들어있어요. 각본의 뼈대들이. 이 뼈대 하에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고 예정되는데 결국 내가 한 짓으로 인해서 각본이 나온다. 근데 내가 한 짓은 뭐냐? 나를 위해서 탐진치를 추구했던가, 육바라밀을, 양심을 실천한 거. 요게 각본에 반영이 돼가지고 각본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그럼 요 최선의 각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는 대체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각본이 이미 나왔거든. 여러분 보살의 삶일지, 이 중생의 삶일지도 각본이 나왔다고 봐요. 단, 각본이 있더라도, 여러분, 각본이 있더라도요, 양심을 구현하라는 이거는요, 참나의 지상명령입니다. 참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양심 실천하라예요. 참나의 뜻이 육바라밀하라, 양심 실천하랍니다. 사랑과 정의, 남을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깨어있어라, 성실하라, 인내하라. 요 육바라밀의 우주적 명령을 따르겠다는 건요, 우주가 언제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운명도 천명이죠. 자, 운명도 천명입니다만, 참나의 본래 천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데아 근본 원리에 있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근본적인 섭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건 섭리예요. 육바라밀 중에 대표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라는 건 섭리예요. 그리고 운명이요, 여러분 각본이 인생에 정말 빡세게 돼 있더라도 이 운명도 천명입니다만, 이것도 천명입니다만, 이것도 천명, 이것도 천명입니다만, 이 천명은요, 너네가 그렇게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복을 지었으니, 이번에는 이런 운명을 살아라는 천명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천명은 뭐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예요. 양심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양심을 실천하겠다는 건요, 어느 각본에서도 하늘이 원하는 겁니다. 하늘이 보세요. 예?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이 또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님이 꾸짖고 벌을 주더라도 벌을 주는 거는 운명적인 천명이지만 너가 그 정도 죄를 저질렀으니 이 정도 반성하려라는 건 운명적인 천명이지만 근본적인 천명은 뭐예요? 제발 양심을 실천하랍니다. 그거 하겠다 그러면 이 운명도 이 각본도 바뀌겠죠. 아니, 양심하겠다는데 양심 안에서 이런 벌을 줬는데 양심하겠다는데 하늘이 각본 안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의 각본은 정해져 있더라도 이 다음 생의 각본이 또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내가 받은 각본 안에서 최선의 메소드 연기를 하신다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연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각본이요, 다음 생에는 더 나은 각본을 받게 돼 있고, 더 나은 배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주어진 각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이 각본을 더잘 살려내는가, 아니면 이 각본을 더 재미없게 소화해가지고 망치는가. 메소드 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메소드 연기를 위해서 하늘이 여러분한테 뭘 했어요? 각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각본을 보여주지 않고 메소드 연기하라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고들의 인생은요, 각본 없이 메소드 연기를 하늘이 주문한 겁니다. 근데 각본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대체적인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요, 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양심적으로 할 거냐? 욕심적으로 할 거냐? 양심적으로 할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게 뭐죠? 애드립 칠 자유가 있다고요. 애드립 칠 자유가 있고, 연기를 소화하는 연기력에서 차이가 나겠죠. 이 각본의 비유를 하자면. 각본을 모르니까 메소드 연기가 나오죠. 각본 알면 안 나오죠. 아, 저거 공부 합격하게 돼 있어. 그럼 공부하겠어요? 아, 나 이번에 합격하게 돼 있어. 각본상. 공부하겠어요? 하늘이 각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건 하늘이 조금 보여줍니다. 쪽대본 보여줍니다. 하늘이 여러분 명상하시거나 아니면 명상 안 하셨더라도 보살이시거나 혹시 여러분 인생에 꼭 알아야 될 각본들이 있다면 하늘이 조금씩 쪽대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살처럼 남을 돕겠다고 나서면 하늘이 좀더 보여주겠죠. 알아야 너는 남들을 또 도와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더 알고 있어라 하고. 그러니까 각본은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분은 자유의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고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늘이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연기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삶을 사세요. 각본이 있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모르니까 하늘이 각본을 안 보여줬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역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선의 메소드 연기, 각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선의 메소드예요. 근데 최선의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늘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운명은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세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이 충돌나지 않아요. 영혼 불변의 차원과 이 중간에 운명이 짜지는 각본이 짜지는 차원과 에고적 삶으로서 매 순간순간 자신이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 사실은 자유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많이 자유롭지 않은. 하지만 에고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선택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받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뿌듯한, 자명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에고는. 그러니까 각본이 아예 각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냥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시면 돼요. 그게 우주가 하라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라. 자, 그런데 이 최선의 연기를 하시는 법이요. 이 소인과 군자가 좀 다릅니다. 소인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욕심을 성취하는 거고, 군자는 열심히 살아서 양심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늘의 기본 설정 값이요. 기본 값이 육바라밀이 우주의 근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인이건 군자건 기본값이 육바라밀입니다. 결국 연기를 잘했냐는 기준이 육바라밀이에요. 기준이. 이것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욕심을 탐진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탐진치를 성취시키려면 남 짓밟고 남 뒤통수 쳐서 욕심을 성취하면 하늘이 복을 줄까요? 복을 받으려면요. 소인들도 육바라밀을 성취해서 성공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분들 보세요. 육바라밀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복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막 여러 찬스, 부모 찬스, 누구 찬스 써서 성공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경우 말고 본인의 힘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는 분들 잘 지켜보세요. 육바라밀 잘합니다. 자, 사랑, 역지사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나의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에고적인 역지사지지만요. 역지사지 잘해야 돼요. 소통 잘해야 돼요. 정의, 예. 남 뒤통수 치고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 이 현상계에서 복 받을 정도로 성공하시려면 누가 이
현상계에서 욕심을 성취하되 복을 받아서요, 천상계도 태어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각본 만날 거냐, 이 얘기예요. 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현상계를 잘 살려면요, 소인들도 육바라밀 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남하고 소통해야 되고요, 남한테 죄안 지어야 되고요, 인내력 좋아야 되고요, 몰입력 좋아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예, 항상 올바른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추구할 때 필요한 방법도 정확히 알아서, 그 사람들과 잘 소통해가지고, 남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성공합니다. 육바라밀을 해야만 성공하고 복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자니 누가 잘 나가니 쟤는 전생에 뭔 좋은 일을 해서 저기 왔을까? 육바라밀에서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을까? 육바라밀 안에서요. 그럼 보살은 군자는 어떻게 저런 각본과 배역을 맡았을까? 육바라밀 잘해서요. 다만 군자는 참나 차원의 육바라밀을 한 거고 이 소인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한건 맞지만 에고 차원의 육바라밀을 한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에서 나오는 참나에서 우러난 육바라밀이냐, 에고가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지켜야겠구나 해서 닦은 육바라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결국은 이 현상계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비결은 육바라밀이다. 왜? 기본 설정이 그래서 그래요. 육바라밀을 우주가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많은 각본이 있어도 여러분 육바라밀을 해야지 복받게 돼 있고요. 육바라밀을 해야지 보살 군자의 배역과 각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떤 각본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육바라밀을 따라서 성공하는 것도 각본이지만요. 어떤 각본들은요. 나를 되게 고생시키려고 오는 각본도 있겠죠. 그게 꼭내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살로 보고, 아, 나는 보살 선언한 기억이 없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보살로 보고 하늘이 보살로서 많은 역경을 겪어야만 중생을 이해하면서 큰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거 있죠. 하늘이 큰 인물 맡길 때는 진짜 졸라 빡세게 굴린다고. 그래서 못하던 거를 하게 만들고, 못 참던 거를 참게 만들고, 그렇죠? 모르던 걸 알게 만든다고. 그게 육바람의 실력 키워주려고, 그릇 키워주려고 여러분을 소외시키고 역경에 밀어넣는 거예요. 소외가 뭐예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만든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각본상 어떤 분들은 보살이 각본상 역행보살로 악역 맡아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각본상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현상계에서는요, 각본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 안 하죠.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 갔으니까 악역을 맡은 분들도 욕먹는 거는 피할 수 없죠. 왜? 네가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한 차원 더 보면, 아, 더 멀리까지 보신 분들은 각본에 저게 있었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각본을 모르는 한에는 그런 말 함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힘든 삶도 각본을 모르시니까 내가 보살이라서 이런가 보다 하고 육바라밀 해버리시면, 각본을 수용하고, 나한테 닥치는 모든 역경을 각본인가 보다 그러고 수용하고, 육바라밀로 열심히 실천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보살이 아니었다가도 보살 돼버립니다. 왜? 우주는 육바라밀 하겠다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배역을 맡았고, 어떤 단역을 맡았고, 어떤 그 험한 각본을 받았더라도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넣어버리면 우주는 무조건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저 친구 연기 잘하네, 그래요. 저 각본으로 그 있잖아요. 각본, 단역들 정말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쓰러져 죽는 연기인데 막 혼신의 그 연기를 다 하면서 죽으면 저 친구 누구야? 이렇게 감독 눈에 띌수 있죠. 참나 눈에 띄는 거죠. 저 친구 누구야? 하느님 눈에 띄어서 다음에 좀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겠는데 연기 잘하네. 이 연기 잘하는 기준이 육바라밀이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 힘드시죠? 육바라밀을 하세요. 무조건. 힘든 거는 각본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육바라밀 해놓은 그 공덕과 그 선근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랩업시키고 여러분 다음 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부터 벌써 과보가 일어날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각본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소소한 부분은 여러분 자유에 맡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세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 이 이론대로라면 여러분 과거에, 아, 내가 그렇게 그 선택하지 말 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하고 이불 지금 차고 계신 거 많죠? 그런 거 근심하지 마세요. 각본에 있던 거예요. 아니, 그, 플러스 알파도 있지만 마이너스 알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마이너스 알파도 있더라도요,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신 큰일을 당하셨다면 큰일은요,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큰 낭패를 보셨다면. 그건 각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들은 각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좀 뭐죠?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요. 제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거는.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요. 각본이 있다고 운명론이네 하시기 쉬운데, 각본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저는 뭘 말해요? 자유지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선의 선택 못 하셔서 지금 답답하고 죽겠고, 막 이불 차고, 괴로워서 밤마다 눈물 흘리고 하시더라도 마음 좀 추스리세요. 각본에 있어서 그래요. 각본은 각수박영, 각본은 수용하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을까? 각본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통해 참나각성하고 육남매 출동시키면서, 즉 유연한 마음, 따뜻한 마음, 자명한 마음, 충만한 마음, 초긍정의 마음, 초연한 마음 먹으시면요, 어떤 각본이든 오케이 가자 하는 마음이 돼요. 지금 이 순간 충만해지면요, 초긍정이 되면요, 오케이 기존 각본 다 수용.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 나한테 일어났던 이런 각본이 있었다고 수용해 버리고요. 앞으로는요, 각본 이상으로 내가 메소드 연기를 하겠어. 이렇게. 앞으로는 각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어. 하지만 내가 아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각본을 근본적으로 틀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 과거의 커다란 낭패는 예정돼 있던 운명 각본인 거지, 내가 단순히 이번에 잘못 선택해서만 그렇게 발생하진 않았을 거야 하고 수용하시면서 힘을 내시라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긍정적이겠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런 운명, 데이터가 이미 있으니까, 카르마가 이미 정해진 게 있으니까, 이 에고의 세계에 가끔씩 이 필요한 정보가 올때 뭐가 와요? 예지몽으로도 오고, 꿈으로도 오고, 점으로도 오고, 예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대체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계시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양심 신호도 참나에서 바로 오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라면, 참나가 운명까지 감안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우주적 데이터에 입각해서 오는 양심 신호는 어떻게 와요?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양심을 해봐라 하고, 더 디테일한 양심 신호가 오는 것도요, 이미 운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각본을 받아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근데 하늘이요, 쪽대본만 보여줘요. 미치겠어요. 긴 대본을 다안 보여주고 쪽대본만 보여주니까요. 저도 막 욕심나요. 긴 대본 보여주시면 더 잘할 텐데. 천기누설 좀만 해주시면 더 잘할 텐데. 그런데 하늘이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살들이라고 다 보여주는 거 같죠? 아니에요. 보살들한테도 하늘이 정보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빡세게 구르면서 메소드 연기를 하라고요. 메소드 연기가 안 나오거든요. 메소드 연기하라고 각본을 안 보여줍니다. 찔끔찔끔 쪽대본만 줍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 예수님의 메소드 연기가 나오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인데 각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게 생겼을 때 예수님 어땠어요? 피땀 흘리면서요. 본인 죽을 것 같으니까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치워주세요. 엄청난 메소드 연기죠. 어떤 측면에서, 이게 뭐 육바라밀을 잘했다는 측면보다 실감나게, 진짜 메소드 연기 아니야? 실감나게 그 상황에서 에고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탐진치를 다 맛보신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탐진치 에고의 맛다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 뜻 각본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그 연기, 혼신의 연기.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각본을 다 한다면요, 느슨한 연기할 수 있죠. 예, 아버지 어차피 지금 죽어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아버지 저 지금 죽어도 부활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각본 한다면 그랬어야 맞지 않나요? 근데 각본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연기했어요? 진짜 연기라는 게 아니라 그 혼신의 어떤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각본 알던 분이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어우, 연기 쩐데.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죽음 앞에서 애고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느낀 그 한마디 아닙니까? 아버지 믿고 각본 탐 있습니다만, 애고한테는 그 모든 게 허망하고요. 애고한테는 이게 정말로 무정하기만 합니다. 하는 그 말을 날렸습니다. 이러려면요, 보살들도 각본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는 게 낫죠. 보살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 하늘이. 안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연기가 이해 안 되죠. 몰입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쪽대본 보시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죠. 쪽대본만 보셨으니까 예수님도 그 말이 나왔죠. 여러분, 각본 다 알고요. 예수님은 죽을 거 알았고요. 그것도 다시 부활할 거다 알았어요. 알았다 하더라도요. 이게 그 각본을요. 너무 치밀하게 알고 계셨으면요. 삶에 몰입이 안 됐을 겁니다. 쪽대본식으로 부분 부분만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죽는다는데 피땀도 나고 부활한다고 각본을 들었는데도 있잖아요. 살 떨리는 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 메소드 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본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본 잘 모르시겠죠? 부분 부분 예지몽이나 뭐 이렇게 계시가 오더라도 전체가 안 보이죠. 영화 듄 이번에 보시면 듄트 보시면 주인공이 쪽대본만 받아보니까 결정을 못 하죠. 아, 이거 해 마로. 리산 알가 해 마로. 메시아 해 마로. 돌겠네. 쪽대본들이 자꾸 오니까 나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죽는다는데 이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벽을 해 마로. 돌겠네. 상처 입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개벽 어떻게. 그러다가 긴 대본 보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많은 운명의 경우의 수를 보듯이 자기 주인공이 한번 쭉 꿰뚫어 봐야지 움직여요. 저도 쪽대본밖에 못 봐요. 긴 대본 보는 게 소원입니다. 영화이니까 가능하죠. 영화니까 하늘이 보여주지. 실제로는 긴 대본을 봐도 긴가민가하게 보여줍니다. 자세하게 안 보여줘요. 왜? 고민하라고. 혼신을 다해서 고민해서 선택의 자유를 에고한테 줬기 때문에 이 에고가 혼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늘은 해준다고요. 각본 다 알면 술렁술렁하죠. 응, 여기서 뭐 하게 돼 있어? 뭐 하게 돼 있어? 예전 도인들이 막 각본 다본것 같죠? 실제 일하는 분들은요, 각본 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더안 보여져요. 오히려 누구한테 좀 보여줄까요? 혹시 보여주면. 역할 없는 애들한테요. 중요한 배역 아닌 애들한테, 아닌 도인들한테는 오히려 보여줄 거예요, 한번. 왜? 영향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은 그 일에 참여를 못 하니까.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인간적 고통, 에고적 고통 속에서 양심을 선택해야만 의미 있기 때문에 에고들한테 정보를 다안 주는 겁니다. 전생 기억도 다 삭감해서 보내는 겁니다. 전생 기억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태어나실 때 각본도 미리 보셨을 텐데 지금 각본 기억 안 나죠? 각본 미리 보고 다 합의하고 왔을 텐데요. 각본 기억 안 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어때요?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각본 좀 보여주세요. 이럴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지금 겪는 거요. 더 열심히 겪으세요. 최선을 다해 겪으세요. 메소드 연기가 나오게.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육남매 출동해서요. 내가 지금 탐진치를 충족시키려고 하건 양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건 무조건 육남매 출동해서 육바라밀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 중에 상근기가 되면 육도 중에 천상계 갈 정도의 실력이 되죠. 그러면요 이제 보살로 발탁될 또 실력이 돼서 나중에 이제 성근이 깊어지면 이제 보살 배역까지 맡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계발서의 주인공들인 성공자에서 이제 보살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공자의 길. 먼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배역이 이렇게 변합니다. 먼저 육도에서 성공한 사람, 탐진치를 만족시키되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릇이 커진 사람이 성공자죠. 천상계 태어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승성자들처럼
이제 참나각성해가지고 새로운 신세계를 알아갈 수 있게 길을 인도한 다음에 거기서 실력이 더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승보살로 발탁이 됩니다. 불교 스토리가 그래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배역을 올려가 보세요. 내가 보살이려니 하고 그냥 하세요. 깨워서 육바라밀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인간적 고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는 게 내가 보살이 아니어서 그런가? 군자가 아니어서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살도 최선을 다해서 중생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오히려 보살의 사명이다. 하늘이 바라는 거다. 나는 보살이다. 오늘부터 나는 보살이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모든 역경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겪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아픔을 다 수용하되, 각본에 있는 이 아픔을 수용하되, 바라밀로, 육남매로, 육바라밀로 경영하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군자건 소인이건 뭘 해도 성공하시겠죠. 뭘 해도 복을 짓고, 뭘 해도 성공하시고, 뭘 해도 랩업을 하실 겁니다. 요결론 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어떠세요? 이게 운명이냐 자유냐 할때 우리가 운명도 맞고 자유도 맞다. 나의 자유를 최선을 다해서 써서 운명을 개척해 가겠다. 올바른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량껏 하세요. 여러분 역량,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의 그 군자냐 소인이냐 캐릭터, 배역, 여러분의 팔자 이런 거다 각본에 나옵니다. 그 인생 사는데 아유 왜 이렇게 막 족같은 일이 아니 아무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지? 그것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오지? 하늘이 기대가 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최선이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내가 지금 생의 의지 꺾여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육바라밀로 복 지어야만 빚 갚는 거니까, 아, 어차피 이게 다 각본이야? 근데 내 배역이 꼭 소인이란 법 없어. 어느새 내가 군자 하겠다면 군자 하는 거야. 소인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육바라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육바라밀을 홍의각당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운명이니, 각본상 홍의각당 알 정도면 뭐 보살이겠지, 군자겠지 하고 깨워서 육남매 출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홍의각당을 알고 계십니다. 군자겠어요? 소인이겠어요? 보살이겠어요? 중생이겠어요? 쪽대본이라도 받아보자 하고 갑시다. 쪽대본이 어디냐 하고. 저도요, 욕심으로는 좀긴거 보여주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보여주시는 거는 나의 더 메소드 연기를 바라시는구나. 어떠세요? 운명을 각본이라고 보면 결국 내 연기 아닙니까? 남은 건? 아니, 배우가 각본 탓만 하고 있고 배역 탓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메소드 연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멋진 애드립, 뭐 혼자야? 뭐 이런 거. 최고의 애드립들이 있지 않나요? 영화 자체를 살려버리는? 여러분, 이번에 개벽이라는 큰 작품의 지금 주요 배역으로 여기 다 태어나셨잖아요. 하필 이 개벽의 시기에 왜 태어났겠어요? 개벽의 시기에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 출연진 아니에요? 여러분 단역이건 모든 그 주조연 다 중요합니다. 왜? 영화 끝날 때 이름 다 같이 올라가죠. 이번 개벽에 참여한 출연진 누구야? 쫙 이름 올라가게 하세요. 멋지지 않나요? 왜? 우리가 함께 작품을 만들러 온 거잖아요. 이 우주는 작품을 원한다니까요. 멋진 작품을 원합니다. 우주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주는 무한하게 영원히 자신의 로고스를 표현해 갈 거예요. 이번에 표현해 보고 싶은 게 개벽이시래요. 지난 세기 때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 뭐죠? 세계대전. 거기 못 참여했다라도 아쉽지 않으시죠? 여기 참여하세요. 개벽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인류 문명이 지금 AI 한쪽에서 미치게 개발되는 게뭘 암시할까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도 개벽할 거다. 이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이 지금 탁 만나면서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 이 작품에 참여하셨잖아요. 각본도 좋은 거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드 연기 갑시다. 멋진 애드립 갑시다. 하늘은 무조건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육바라밀 하겠다는 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시겠다고 하면 할수 있어요. 아주 잘하고 못하고는 또그 업력에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선근에 영향을 받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하늘은 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아니, 하늘이 육바라밀 하겠다는데 막는 하늘이 하늘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잘하고 못하고는 내 업력 때문에, 내 각본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겠다는 걸 막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세요. 그리고 내 각본 안, 주어진 각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린 각본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 않으면 우린 각본을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각본. 미지수라고요. 이래야 최선의 연기를 하죠. 하늘이 이렇게 다 장치를 해놨다. 이게 제가 30년 도닦아서 알아낸 결론입니다. 30년 도닦아서 알아낸 제 결론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굴러간다. 자기 배역도 미지수죠.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각본이 있고 업력이 있죠. 분명히 있지만 내가 지금 깨어서 육바람을 선포하는데 막지 않아요. 그게 구현되는 거를 최대한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선포해서 출동시키는 걸 막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출동시키세요. 선포하세요. 이게 업력을 바꿀 수 있는 도력입니다. 도력은 하늘이 늘 응원하신다. 도력으로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업력이나 이번에 내가 받은 각본을 최선의 맛이 나도록 살렸을 수 있다. 얼마든지 살렸을 수 있다. 내가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갑자기 사대성인처럼 육바라밀을 할순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육바라밀을 선포해서 실현시킬 수 있다. 내 역량껏, 상황껏. 이건 내 선택이고 내 몫이다. 내 에고가 이 우주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하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해줘야 된다. 하늘을 도와서 저 참나 하느님하고 내 에고가 같이 콜라보로 이 우주의 운명을 각본을 만들어가는 거다. 각본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본을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가 지금 깨어 있으면 가능해요. 그냥 에고는 수동적입니다만 참나를 각성한 에고는 하느님과 함께 움직이는 깨어있는 에고가 되기 때문에 이온 우주에서 각본을 하느님과 함께 써가는 존재가 됩니다. 연기하랴, 각본 쓰랴, 얼마나 바쁘게요.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힘드신 모든 그거, 각본 때문이다라고 수용하세요. 내가 크게 잘못해서 이번 생에요. 내가 엄청 잘못해서 망칠 정도의 각본이면 각본도 아니다. 중요한 힘든 역경, 그리고 나한테 올 축복들은요, 각본에 있다 올래. 그거 믿고, 오늘 하루, 지난 과오 몰라하고, 앞으로 올 미래의 불안 몰라하고, 지금 여기 깨어서 육남매 한번 출동시켜보자. 쫄지 말자. 하늘이 응원하는데 쫄지 말자. 요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각본대로 올건 온다. 될일 될. 제가 그랬잖아요. 될일 될. 될때 될. 그런데, 될놈 될. 육바라밀 하는 놈이 된다. 각본에 대기로 한 놈이 된다. 하지만 그거 그냥 공으로 얻은 거, 랜덤 복불복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다 육바라밀 전생부터 닦아서 그 자리 간 거다. 나도 열심히 닦자. 남의 거 질투하지 말고. 될놈 될, 될일 될. 될때 된다. 각본에 대기로 된 일은 된다. 쫄지 말고 가자. 아버지 뜻대로 육남에 출동합시다. 예. 오늘 청기누설 꽤한것 같아요. 제가 30년 공부해서 연구한 모든 경전에 있는 지혜와 제 체험 녹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동안 부분 부분, 쪽대본처럼요, 부분 부분 운명이나 자유, 뭐 전생, 고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분 부분, 뭐 우주적 양심 신원이 부분 부분 했던 것들을 하나로 다 깨서 오늘 말씀드렸어요.